가장 가볍다고 소문이 난 채영씨가 오늘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저기 멀리까지 못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어제도 많이 먹었다 했는데. 네, 맞아. 네, 좀 깃털처럼 이렇게 가볍더라고요, 채영이가. 아, 깃털처럼? 그럼 저는 뭐예요? 넌 강아지 털. 나는 강아지 털이라고요? 알겠어요. 오시오! 가시오! 오시오! 가시오! Tell me your Zui without telling your Zui. 큐! 빨리 해주세요. 나나 엘로 Who's
먹어서 행복했어요. 안녕 미나야. 미나 안녕. 미나야 여기 있어. 미나 언니 자 인사해보자. 같이도 없다는 걸 하지만 그녀만 달린 난 널 쉽게 놔줄 맘이 없거든.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I love you, hate me. 비바대지만 진실한 미소만 오늘도 네 꿈에 I'm you, babe. 아무것도 모르는 척 Baby no more real life. Turn your face up again. Bad boy, yeah, you really make me sad. Bad girls, bad girls. I want you to cry, cry for me. 네가 울었던 것처럼 cry for me. 제일 뽀뽀짱한 사람은 나영 언니로 결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꼴찌. 그 꼴찌가 1등이잖아. 꼴찌의 1등. 근데 정말로 멤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은 제가 많이 받는 그런 멤버여가지고 꼭 말하자면은. 말하자면은 달리다 모모님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모모가 다 모모님도 나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인데
가끔은 뭐 챙기는 거나 그런 거 잘 까먹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찌가 좀 챙겨주고? 예. 아, 뭐 가끔? 뭐 네, 가끔. 예. 유영국 작가는 오늘날 유명하지만 첫 작품을 판매했던 때가 60세였다고 합니다. 작가님의 아들 유진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작품을 팔지 않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작품을 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회는 추상화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리고 유영국 작가의 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사내화가, 그리고 색채의 마술사라고 합니다. 같이 가.